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신현빈, 문상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안 들어갔어. 네, 네, 이제 켜졌어요. 아. 인사해 주세요. 현빈 씨, 상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보는 라디오가 이제 켜졌으니까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 2시의 신데렐라에서 하윤서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맞습니다. 네, 새벽 2시에 신데렐라에서 서주원 역을 맡은 문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상민 씨와는 제가 초면이 아닌데.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웨딩 임파서블이라는 드라마에 같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뵀었는데, 아, 사실은 진짜 처음은 또 아니었고. 맞아요. 진짜 예전에 제가 웹드라마를 했을 때. 맞아요. 네, 또 우리 상민 씨도 웹 예능을 하셨어요. 오, 맞아요. 근데 같은 제작사에서 했던 그 작품들이었어서 그때 이제 뭐 인사를 나눴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진짜 오래전에 2019년도에. 아, 네. 그러다가 6년 전. 아, 맞아요. 6년 전. 아, 진짜 오래전이긴 한데 꽤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임파서블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상민 씨가 기억을 그때 사실 가물가물하게 하셔가지고 아니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라고 했는데 상민 씨가 아니요, 누님, 누님 그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정말요? 아, 저 완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제 왜곡된 기억인가요, 혹시? 아, 아니요, 아니요, 다 기억했었고 그때 제가 네. 그때 네. 아, 잠깐 헷갈렸어요, 잠깐. 아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저 완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민 씨는 오늘 라디오가 첫 출연이시라고. 맞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 좀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근데 다행히도 네. 또 네. 현영 누나가 네. 오늘 이렇게 또 하시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또 아 그래도 좀 안도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약간 옆에 네. 있으면 온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떤 온기인가요? 따끈따끈하게. 아, 지금 진짜 너무 긴장돼요. 제가 에어컨 네. 바람에 손이 시려우면 아 그쪽에다 아, 저도 근처에다 너무 좋다. 네.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헤드셋 써야 되는. 저도 추우면 이따가 다가서 손 좀 찔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현빈 선배님과는 우리 저 처음 뵙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 뵙는데도 일단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셨다. 아. 좀 충격적이었다. 맞아요. 충격적이어서 약간 거기서 약간 제가 할 말을 잃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뵀는데도 뭔가 이렇게 낯을 많이 안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런 저의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떠신 편이세요? 뭔가 저도 네. 낯을 가리는 편인데 네. 점점 일을 하다 보니까 낯을 네. 안 가리는 척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쵸? 느낌인 건가? 그래야 나도 그쵸?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아, 그런 게 많았던 네. 것 같고 처음 네. 봤지만 저도 현영 씨 나오시는 거를 워낙 네. 많이 봤었고 아유, 처음에 현영 네. 씨가 여기 지금 코너 시작할 때 그 네. 주기자 캐릭터로 네. 나오셨을 때 네. 제가 드라마 촬영 중이었는데 그때 네.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그게 진짜요? 그 쇼츠였나 네. 릴스 같은 클립으로 네. 떴는데 네, 네. 이거 좀 보라고 지금 어머나,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어머나, 다들 막 이러면서 배우들 엄청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그거 네. 봤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진짜요? 이 배우는 지금 신인이야? 작품을 했었어? 막 이러면서 어머. 엄청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지구멍이 있다면 숨어 들어가고 싶네요. 아니 우리 박춘님께서 두 분 목소리 뭐예요? 꿀인가요? 꿀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나 지금 꿀 너무 달달해서 지금 당뇨 올 것 같아요. 아, 우리 당뇨 오면 다 책임져요 두 분. 아,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틀 전에 두 분이 출연하신 시리즈죠. 새벽 2시에 신데렐라가 공개됐습니다. 박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떤 작품이에요? 알려주세요. 네, 저희 새벽 네. 2시에 신데렐라는 네. 사랑하지만 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자와 네. 사랑으로 그 여자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작품 제 설명을 봤을 때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재벌남이 나오고 그 완벽한 재벌남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극현실주의 능력녀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이다 라고 네. 했거든요. 이제 쿠땡플레이에서 방영이 되죠. 네. 토일 저녁 9시 공개되고 또 채널 A에서는 토일 저녁 9시 20분에 방송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일단 너무 궁금한 게 두 분이 맡은 역할, 물론 이제 1화가 공개가 됐지만은 두 분이 맡은 역할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 현빈 씨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제가 맡은 하윤서 역할은 네. 완벽한 남자친구가 너무 네. 부담스러운 나머지 네. 그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결심한 아주 네. 현실주의적인 그런 네.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뭔가 네. 사실 상민 씨가 맡은 캐릭터가 네. 알고 보니 재벌 3세였어요. 네, 네. 저는 모르고 만났고 네. 근데 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재벌 3세라니 네. 나는 견딜 수 없어. 이 상황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헤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굉장히 자기가 일구어 온 것만을 바라보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그런데 약간 뭐랄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거를 약간 억누르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네. 헤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또 그게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상민 씨는 무슨 역할 맡으셨어요? 아 저는 네. 제가 맡은 서주원 역은 네.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자 네. 그 또 윤서만을 위해서 사는 네 윤서바라기구나. 윤서바라기 직진 연하남 네. 네. 로맨티스트입니다. 스스로 약간 본인과도 좀 그 싱크가 좀 맞나요? 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제가 또 로맨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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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씨 오케이 로맨티스트지만 쇼니처럼 네. 약간 잘 안 돼요. 뭔가 삐그덕대는 그런 부분이 좀 저랑 닮아있지 않나. 에이. 마음은 로맨티스트인데 실행이 잘 안 되는. 네, 실행이 잘 안 되는. 고장이 나버린다. 네, 고장이 나버리는데. 아 너무 기대되네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익숙한 분이 또 나오는데 저희 12시엔 주연영의 가족이신 규남 씨. 맞아요. 저희는 여기서 규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규남 씨가 같은 회사 팀원으로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붙는 씬이 많지 않나요? 그쵸? 꽤 많아요. 저희 네. 이제 저희가 마케팅 팀으로 나오는데 네. 저희 팀에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으로 나와서 네. 또 이규성 배우랑 네. 같이 이제 저희 넷이서 붙는 씬이 꽤 네. 많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케미가 어떤가요?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 네. 저희 그 같이 이제 단체방이 있어요. 네네. 마케팅 1팀 단체방이 있어서 네. 오늘도 오기 전에 막 얘기하다가 왔는데 네. 너무 사실 다들 잘하고 근데 네. 또 너무 다들 귀엽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네. 보여지는 것 같고 네. 뭐 저희들끼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 그래. 네. 네, 그래서 1, 2화를 이제 어제 네.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네. 그 예영 누나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네. 조금은 이제 좀 위협을 느꼈어요. 아, 내 제일 귀여워야 되는데 내가 네. 내 자신이 제일 귀여워야 되는데 계속 이제 보고 뺏기니까 시선이. 그걸 왜 위협을 느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다 같이 귀여웁시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귀엽고 말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규남 씨께서 저 예영 규남 예영 규남이에요. 인사팀장님 조한 본부장님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다 화이팅 새도시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새벽 2시에 신데렐라. 근데 신데렐라면 보통 이제 밤 12시를 떠올리잖아요. 네. 왜 새벽 2시예요? 이제 신데렐라는 밤 12시에 마법이 풀리고 그쵸?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12시에 신데렐라는 방금 무도회가 끝났고 왕자님도 만났고 너무 네. 행복하고 설레고 들뜨고 네. 2시쯤 됐으면 마법이 풀려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이미 다 현실로 돌아온 그 시간의 신데렐라인 맞아요. 거네요. 되게 좀 먹먹하다. 되게 쓸쓸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12시를 또 2시라고 이렇게 하셨고 좀 클리셰를 뒤집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신데렐라를 거부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거부하는. 네. 네. 어떤 점에서도 그런 걸까요? 윤서는 주원이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원이를 너무 많이 좋아했었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주원이가 재벌 3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현실적인 판단이 더 우선이 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겪게 될 어떤 괴로움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신데렐라 설정의 드라마들에서 이제 신데렐라가 되었답니다.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쵸. 이런 상황인데. 네. 내 남자친구가 왕자님이라니! 안 돼! 안 돼! 우린 이래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안 돼! 우린 안 맞아! 이렇게. 약간 현실적으로 계속 이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뜻대로 되지 않을 텐데 그 상황들이 너무 궁금해지고 이게 또 이별을 하는데 다시 썸을 타게 돼서 역주행 로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좀 신선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상민 씨가 생각하는 이 작품만의 또 어떤 다른 매력? 아니면 또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저희 작품에서 현빈 누나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아니 이쁘시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다고. 정말.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너무 러블리하게 나오시고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큰 매력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전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림체가 좀 둘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댓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누나를 보자마자 이목구비랑 많이 닮아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맞아요.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그럼요. 근데 귀여운 건 내가 좀 더 귀여웠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아주 조금.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현빈, 문상민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목격담도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상민 씨의 신청곡입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신현빈 씨, 문상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영 님께서 재벌 3세요? 저라면 어떻게든 감당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상민 씨 같은 재벌 3세라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곁에 머무를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현빈 씨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처음이시라고. 네, 맞아요. 도대체 왜 이제서야? 그 전에 또 했던 작품 중에서도 약간 좀 어둡고 그런 또 드라마를 하셨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뭔가 로맨스가 다뤄지는 작품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 그러니까요. 뭐 특별 출연조차 로맨스가 있는 작품들을 주로 했는데. 네. 로맨틱 코미디가 메인이 되는 작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저도 그 전에는 몇 번 기회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좀 버겁다 싶은 작품도 있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되게 현실적인 걸 베이스로 해놓고 좀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는 그게 좀 저한테도 좀 재밌게 와닿은 것 같고 또 저희가 클리셰를 파괴하는 설정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재밌게 다가왔어요. 되게 뻔한 설정인데 다른 선택을 한다. 그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보통 로맨틱 코미디 하면은 클리셰가 또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상민 씨는 로코 선배님이시거든요. 이 로코에 있어서는 또 선배님이신데 우리 현빈 씨와의 이 로코 연기합 어떠셨나요? 아, 일단 누나가 엄청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초반에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아, 그게 좀 금방 풀렸고요. 네. 너무 빨리. 네. 어머. 좀 빨리. 아, 지금 우리 현빈 씨께서 너무 빨리 하셨는데 너무 일렀지만은 그래도 네. 또 편하게 이렇게 해주셨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누나 작품 중에 아르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너무 팬이었거든요. 그 작품. 네. 그리고 또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같이 하는데요. 진짜. 그랬겠다. 네. 그리고 선배님이랑 처음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워낙 이제 또 아르곤의 또 팬이셨다고 하면은 엄청 또 기대되고 떨렸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떨리고 네. 그래서 막 그 처음 만남 했을 때 누나 얼굴도 잘 못 보고 어머 어떡해. 눈도 잘 못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연기할 때 어떻게 연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기 연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같이 막 이렇게 어쩜 좋아. 정말 자기 앞이라 밑이라 그래야 되나? 무릎 네. 정도? 네. 계속 거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얼굴을 나는 네. 눈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되게 촬영 시작하고 금방 사실 친해져가지고 네. 되게 편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아유, 지금은 그쵸. 그래도 이제 눈 잘 쳐다보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 너무나도? 아이고. 그러면요, 저희는 이 두 분이랑 또 이따가 많은 얘기 더 나눠보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월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시리즈 새벽 2시에 신데렐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신현빈, 문상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이 도착했는데 두 분이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네. 네, 4068님이 저번 주말에 새벽 2시에 신데렐라 1,2화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본방사수 하려고요 라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성님 문자도 읽어주세요. 네, 지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엊그제 두 분 드라마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네, 네. 그게 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또 챙겨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계속해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 등등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상민 씨?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새벽 2시에 신데렐라의 OST죠. 샘 김의 Shining You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12시엔 주현영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신현빈 씨, 문상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그 굉장히 반가운 분께도 문자가 왔어요. 우리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하신데요. 부승관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부승관입니다. 자주 듣는 12시엔 주현영의 문상민, 신현빈 배우가 나온다니 최근에 새벽 2시에 신데렐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반갑네요. 현빈님의 술 취한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고 상민님의 연기는 정말 최고! 네, 여러분 세븐틴의 승관씨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라디오 하러 오기 전에 승관 씨에게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그 전에 이제 연이 있었어서 저한테 오늘 정말 상민이를 아끼는 동생이니까 꼭 잘 좀 챙겨줘라. 이거 상민이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따가 라디오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해버리지 뭐예요. 네. 근데 안 그래도 또 네. 이제 생색을 내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요. 누나한테. 그러니까 기억. 그 문자까지 지금 이렇게 네,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누나한테 이제 따뜻하게 챙겨준 아니요, 거를 왜? 그게 아니라 그 누나한테 보내고 저한테 네. 또 이제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 나 했다 이렇게. 근데 몇 번을 거쳐서 지금. 근데 형 그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디님. 네, 제가 네. 형 이거는 또 제 영역이니까 내일이다. 알아서 현영 누나랑 잘 하고 오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아,
정말요. 그랬는데 또 여기 사연까지. 그러니까 귀엽고 또 이렇게 사연까지. 형의 마음이란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건가 봐요. 고마워요 형이. 진짜 우리 승관 씨가 얼마나 상민 씨를 너무 얼마나 아끼면은 또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승관 씨가 또 새벽 2시에 신데렐라 본방 사수까지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 1화를 보고 네. 너무 네. 너무너무 설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현빈 선배가 연기한 윤서의 마음이 네. 너무 공감이 가면서 어머나 이렇게 되게 자기가 몰입을 하면서 봤다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요?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승관 씨에게 사랑이 담긴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형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드라마도 10부까지 재밌으니까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건 내일이니까 그만 이제 신경을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꺼두면 좋겠다 꺼두어줘 네 여러분 세븐틴 승관 씨도 재미있게 본 그 바로 그 시리즈 맞습니다 새벽 2시에 신데렐라 네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많이들 챙겨봐 주실 거예요 우리 유경화님께서 두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주터뷰 이번 시간은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팩트체크 해봤지요 입니다.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너튜브, SNS, 인터뷰, 나무사전 등등 다양한 곳에서 자료들을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팩트인지 아닌지 직접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앞서 일단 하기 전에 두 분은 혹시 본인 이름을 평상시에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는 편인지. 저는 거의 네. 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막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딱히 궁금하지 않고 정말요? 저는 딱 언제 검색을 해보냐면 네. 이런 제작 발표회나 네. 뭐 이런 기사 사진 같은 거 볼 때 네. 네. 그럴 때 검색해보고 그 네. 외에는 거의 잘 안 해서 네. 주변에서 많이 그냥 보내줘요. 보내주고 아. 기사 사진도 심지어 바로 안 봐가지고 네. 회사에서 정리해서 네. 보내주고 뭐 그러는 편이에요. 우리 상민 씨는요? 저도 누나랑 비슷한데 네. 저도 작품을 안 할 때 네. 때는 하루에 한 세 번? 잠깐만 비슷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작품을 할 때는 한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한 15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이어도 사실 꽤 많긴 하거든요. 네,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또 궁금하죠.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목격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목격담 은근히 그런 것도 좀 올라와요. 맞아요. 올라와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데 촬영하는데 뭐 누가 있다더라. 맞아요. 촬영 목격담이라. 맞아요. 공연장 가면. 네. 공연장은 진짜 다들 눈썰미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아 많이 알아보시는구나. 그렇죠. 아니 무조건 어디 올라온대요. 아 진짜요? 공연장에서 또 공연장 목격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어디에 가서든 누구라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뭔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요 바로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빈 씨부터 해볼게요. 배우 신현빈은 취미 부자이다. 취미 부자다. 이거 팩트인가요? 취미 부자? 취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빈 씨의 혹시 취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미 저는 네. 사실 여행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 네.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네. 가깝게 그런 것도 좋아요. 잘 왜 가기 힘든 동네나 네. 지역에 가서 네. 뭐 당일치기든 뭐 하루 자고 생소한 곳에 가서 약간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뭐 네.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시내에 또 놀러 가던 동네에 네. 숙소를 잡고 하루 놀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뭐 서촌이나 북촌 같은 네. 데 되게 뭐 한옥 같은 한옥 숙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데 가서 뭐 그 네. 동네 이제 돌아다니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네. 장바다가 뭐 해 먹고 오 뭐 그러는 거 좋아해요. 정말 아 근데 나무 사전을 보니까 퀼트 뜨개질 같은 정적인 취미도 즐기며 록 페스티벌을 즐길 정도로 활동적이기도 하다라고 써져 있는데 퀼트
팟캐스트를 네. 했었고 스케줄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사실 아 한철쯤이었구나. 약간 아. 한철쯤이었어요. 네. 저희 엄마가 또 뜨개질 같은 거 잘하셔가지고 아, 손재주가 또 좋으시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 있었고 네. 락 페스티벌은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뭐 시기가 또 잘 맞아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좀 열심히 갔었고. 네. 요새는 통 뭐 촬영이 계속 있고 이러니까 사실 날짜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티켓팅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맞아, 맞아요. 그래서 거의 락 페스티벌은 못 갔고 그냥 네. 뭐 락밴드 공연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한번 갔었고. 그 취미가 많으신데요? 그래, 그 정도면 부자인가요? 네,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현민 씨가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또 금손이시고 우리 현민 씨도 금손이신 것 같은데 캘리그라피 취미가 있으시대요. 아니 지금 지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스르생 대본에 우와.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모두의 하루하루가 슬기롭기를 바랍니다. 웃음, 이 미소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어디서 혹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배운 거 아니고 캘리그라피 취미도 없고 그냥 글씨를 좀 잘 써요. 오 마이 갓. 글씨 쓰는 걸 좋아해요. 네. 손글씨 쓰는 걸 좋아하고 네. 뭐 이렇게 카드나 뭐 이런 네. 거 쓰는 것도 좋아해서 네. 글씨 쓰는 걸 그냥 좋아하는데 타고나셨구나. 그게 다행히 그렇죠. 좀 네. 반응이 좋아서 예, 네. 그런 겁니다. 아니, 다행이가 아니라 너무 예뻐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민 씨도 취미가 너무 궁금한데 스케줄 없는 날에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날에 주로 어떤 거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제가 원래 배드민턴을 이렇게 좋아하긴 했는데 네. 요즘 이제 너무 많이 치기도 하고 네. 약간 이제 좀 흥미가 살짝 떨어져서 좀 아까 살짝 질렸구나. 네.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아 정말요? 질렸어요. 네. 그래서 네. 다른 걸 찾고 있다가 네. 오늘 아침에 문득 이제 샵에서 아침에 문득 떠오른 아침에 문득 진짜 문득 떠오른 취미 뭘까? 문득 네.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봤다가 네. 제 이렇게 몸과 얼굴을 보는데 네. 발레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침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침착할 네. 필요. 진짜로. 그래서 발레를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뭐 등등이요. 그 네. 이렇게 가꾸고도 싶고. 그렇죠. 몸매도 이제 가꾸면서 네. 심신 어떤 수련도 하고. 네. 또 혹시 또 몰라요. 또 빌리 엘리어트 또 캐릭터 되셔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진짜 그 뮤지컬 사실지 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스튜디오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발레 스튜디오 쪽으로. 아, 또 바로 실행을. 네. 아, 응원합니다. 네. 상민님이 인별그램에 발레하는 사진 올리실 때까지 네.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상민 씨 차례고요. 자 배우 문상민은 영업을 잘한다. 영업을 잘하는 영업왕이다. 이거 팩트인가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업. 진짜요? 네. 아니 대학교 축제 때 매점을 했는데 영업을 잘해서 매출왕이 됐었대요. 이거 진짜 최고다. 최고예요. 아, 근데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111호프라고 대학 축제 때 이제 네. 저희 이제 동아리 홍보 동아리여가지고 제가 네. 이제 그 음식이랑 그런 거 파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제가. 아, 네. 근데 이제 서빙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손님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메뉴를 어머, 추천드리고. 어떻게? 네, 옆에서 주문을 받는. 주문을 받고 네. 이제 조금 음식도 빼서 먹고 약간 네. 그랬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너무 좋게 봐주셔서 학생분들이 네. 그때 그래서. 다들 이게 좀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럴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뭐 지나가던 이제 시민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랑 스몰톡을 해요. 아, 정말요? 그분들이랑 막 스몰톡을 하고 누가 또 좀 잘 받아주면 약간 인터뷰처럼 네. 네. 되게 꽤 길게 진행도 되고 어디 뭐 식당이나 가게 같은 데 가면 네. 또 거기서 점원분들이랑 와 주변 분들이 또 어르신 분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맞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동의하시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상민 씨가 또 네. 이런 그런 영업 말고 본인 영업도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음악 방송 MC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출퇴근길에 미니 팬미팅을 아. 종종 여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네. 제가 이제 너무 팬분들이랑 네. 얘기하는 게 좋아서 네. 길어지다 보니까 팬미팅이 그러니까. 되어버렸는데 사실 네. 인사만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또 맞아. 궁금한 게 생기고 생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조금은 네 그렇게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팬분들과 평상시에 얘기를 막 나눌 기회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럴 맞아요. 때 입이 틀 트일 때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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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못다한 얘기 막 할 때가 있고. 자 그럼 음방 MC를 하시면 또 아이돌 같은 인사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이제 하는 네.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네. 주인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댕댕이 왕세자 상민은행장입니다. 제가요. 아, 와, 저는요 만약에 와. 우리 만약에 언젠가 우리 상민 씨의 만약 번호를 알게 돼서 저장을 하게 된 날이 온다면 네. 댕댕이 왕세자 번호라고 저장할 거예요. 진짜로. 네, 댕댕이 왕세자. 근데 이거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지워주셨어요. 근데 본인이 와. 지웠다고 하면 그건 너무 좀. 아, 네, 네. 근데 본인이 지었다고 해도 왠지 믿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누가 지으셨는지 몰라도 너무 잘 지워주셨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데렐라도 좀 넣어줘요 거기다. 어떻게요? 뭐. 맞아요. 여기도 왕자님이니까 네. 댕댕이 왕자님으로 바꾸든가 댕댕이 네. 왕자님으로 바꿀까요? 그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왕세자가 좀 오그라들긴 하네요. 이게 댕댕이 왕세자가 지금 이 시대에 댕댕이 왕세자, 댕댕이 왕세자. 너무 진지한 느낌이 네. 너무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하시고 네. 자 그럼 우리 댕댕이 재벌 왕자님 자, 자 다시 현빈 씨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배우 신현빈은 긍정 요정이다. 나는 긍정 요정이다. 이거 팩트인가요? 글쎄요. 긍정 요정인가? 긍정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스물다섯이라는 나이에 조금 늦게 데뷔한 것에 대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학생 역할 맡으면 교복 입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우와. 라고 이렇게 말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거. 진짜로. 학생 역할 더 나이 들기 전에 입을 수 있으니까 교복. 정말 웃기게도 30대 들어서도 네. 한 두 번 입었어요. 아, 진짜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잠깐, 사실. 잠깐. 그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이거는 우리 또 상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데뷔 8년 차에 기대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기대가 없는 것보단 낫죠. 너무 저는 뭔가 센스 있는 답변 같아요. 와. 진짜. 기대주. 8년 차에 기대주라는 수식어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것보다 낫죠. 진짜로. 와. 이건 진짜 무조건 이거는 완전히 긍정 요정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건 또 우리 현빈 씨 한번 읽어주세요. 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하면서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이 수수해서 신경 쓰이지 않냐는 질문에 준비 시간이 짧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라고. 긍정 요정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 긍정 요정이 맞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그때 네. 정말 샵에서 한 30분? 아, 샵에서 그 현빈 메이크업을 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랑 네, 네. 기본 드라이를 하니까 네, 네, 네.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눈화장을 한다거나 그쵸. 색조를 안 하니까 네. 머리도 제가 묶었고 현장에서. 아, 정말요? 네. 그냥 이렇게 질끈 이렇게 막 네, 내추럴하게 네. 묶으셨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딱 네. 진짜. 그리고 심지어 수술하는 장면 있을 때는 네. 샵을 안 가요. 아. 어차피 이제 다 가려지니까 네, 네. 그냥 보이는 부분만 그냥 네. 살짝 바르고 그냥. 근데 그래도 예쁘셨어요. 맞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으려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걱정이 많으신 편이라 이렇게 뭔가 다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었는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도 사실 막 네.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끝없이 걱정이 있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러니까 네. 상상을 너무 많이 자동으로 해버리는 네. 좀 네. 타입이라 네. 걱정이 많은데 그냥 그래도 최대한 신경을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면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민 씨는 또 어때요? 아 저도 네.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까먹습니다. 아, 회복이 빠르구나. 회복이 좀 빨라요. 회복이 빠르시구나. 네. 그리고 네, 상민 씨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뭔가 속상한 일 때문에 좀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의연하게 막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의연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두 분이 그 긍정 요정으로서 서로 그 영향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시 상민 씨, 우리 댕댕이 왕세자님 차례고요. 자, 배우 문상민은 댄싱 머신이다. 댄싱 머신, 그러니까 춤 신춤 왕, 이거 완전히 팩트인가요? 아, 네, 네, 왕. 아, 좋아는 한다. 아, 그러니까 왕년에. 아, 왕년. 잠깐만요, 지금 왕년이라고. 아니, 그 왕년이 지금 언제냐면요, 중학교 3학년 축제 때 걸스데이의 썸씽에 맞춰서 춤을 추셨대요. 라는 제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지금 저희 제작진 분들이 상민 씨가 중3 축제 때 걸스데이의 썸씽을 췄던 그 무대의 직캠 영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모니터에 있다가 이거 어떻게 발견? 오, 영상 띄워주셨거든요. 어쩜 좋아. 지금 센터 아니야? 아, 진짜 안 돼요. 지금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아, 지금 제일 크시고 지금 우리 댕댕이 왕세장이 지금 가운데서 지금 센터고 지금 센터고 완전히 아, 진짜 안 지금 돼요. 미쳤어요. 지금 비율 장난 아니고. 어, 어떻게 찾으셨지? 어머, 진짜 세상에. 다리 각선미 지금 장난 아니시고. 오, 마지막에 이렇게 목 잡은 뒷목 잡으면서 이렇게 아니, 하는 그 마무리까지 완벽했거든요. 지금 저희 작품에 박소진 네. 배우가 나오는데 어머나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걸스데이 소진님. 그 저희 소진 누나는 모르시고 어머 이제 아셔야겠네. 진짜 이거 소진 누나한테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 영상 저희 공유해 주시면? 네, 공유해 주시고 아니 언젠가 또 만약에 쫑파티나 이럴 때 아니면 회식 때 우리 흥민님께서 듀엣으로 네 소진님이랑 듀엣으로 트러블 메이커처럼 네, 네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그니까요, 중학교 때 영상을. 이거 어떻게 찾으셨지? 그러니까요, 못 찾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은. 네. 근데, 아니, 이 무대 덕분에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네. 이런 좀 저의 네. 그 모습을 보시고, 네. 저희 다임스님께서 예고로 이제 조금 추천을 해주셨어요. 너 끼 있다, 이렇게 하셨구나. 네, 끼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예고로 네. 가게 되었고. 네. 아, 근데 저거 어떻게 찾으셨지?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꾸 막 추고 계속 뿜뿜 하시는구나. 자꾸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찍어주고 막. 네. 아, 이 댄싱 머신에 이 세포가 살아있는 거야. 그죠?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팩트체크 해봤쥬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8104님께서 새벽 2시에 신데렐라 드라마에서 두 분 너무 잘 먹고 다녀서 보기 좋아요.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그 중에서 실제로 제일 맛있었던 메뉴 뭔가요? 그리고 오늘의 메뉴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네. 다 맛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저는 네. 그 일식집에서 네. 왜요? 오미떼 때요, 그 씬에. 아, 진짜?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 안 되나? 이거 알려주실 네. 수 있죠. 오미떼지만 네. 그 초밥집이었어요. 네. 사시미집이었는데 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맛있어가지고 실제로 앞에서 네. 한 점씩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또 그런 맛있어. 경험을 또. 저희 너무 그때 맛있게 먹으면서 네.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 네. 네. 메뉴 저희 나왔던 거 중에 거의 대부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진짜요? 그 짜장면 먹는데도 사실 되게 맛있었고. 맛있어서 그날 거의 식사했잖아요. 거기서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맛있었고 그 삼겹살집 또 맛있었고 또 맛있었고 다 맛있었나봐요. 그렇죠. 다 맛있었어요. 와, 그 또 음식을 또 세팅해 주신 분들이 또 기가 막힌 음식으로 맞아요.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뭐 저녁 메뉴도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오늘 네. 약간 날씨가 풀렸잖아요. 그렇죠. 살짝 아주 살짝 풀렸죠. 살짝 풀렸으니까 네. 수제비 이런 거 어떨까요? 괜찮다.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약간 흐리고 칼국수 네. 약간 이런 거 괜찮다 괜찮다. 칼국수 수제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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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우리 7712님께서 지난 겨울에 길을 지나다 촬영 중이어서 봤더니 신현빈 배우님이랑 문상민 배우님이 촬영하는 거 봤어요. 많이 추운 날씨였는데 추위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추워가지고 네. 그런 그 이겨내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 보온템 네. 이런 거를 자꾸 그쵸. 장착하게 되고. 맞아요. 계속해서 장착을 하게 되고 막 몇 겹씩 껴입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네. 누나 차를 많이 얻어 탔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했구나 차가 또. 항상 따뜻해요. 여기 네. 이 차는. 그래서 누나 차를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피신을 하셨군요. 네. 어떤 날은 심지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지트가 되어버렸구나. 근데 옆에도 빈자리가 있는데 제자리에 꼭 앉아서 거기가 또 뜨끈하니 아늑했어요. 네, 거기가 제일 아늑해가지고 네, 아, 두 분이서 그래도 추운데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네. 너무 촬영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신현빈, 문상민 씨와 함께한 주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또 왔습니다. 두 분 오늘도 어떠셨나요? 네. 네. 일단 제 첫 라디오가 그러니까요. 또 12시엔 주현영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누나한테 너무 편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또 이렇게 주주님들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새벽 2시 신데렐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라디오 나와서 오랜만에 얘기 나눈 것 같고요. 네. 저희 새벽 2시의 신데렐라 지금 2부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한번 보시면 아마 그 뒤를 꼭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 우리 현빈 선배님도 처음 뵀었는데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아까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시자마자 그 작은 얼굴과 그 이목구비에 또 깜짝 놀랐었고 또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데 선배님도 계속 뭔가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도 느껴지고 우리 상민 씨도 댕댕이 왕세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오늘 여러모로 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자,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의 OST죠. 빈센트 블루의 스윗 드라마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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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